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검은 아스팔트에 뒤덮인 썩어가던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민들이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애초 기대했던 생태적 보건과는 거리가 먼 또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남았던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계천을 자연의 일부로 되돌리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던 점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이 역시 청계천 개발 사업을 이끌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그 성질이나 규모면에서 청계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굳이 둘을 비교한다면 청계천이 개발의 흔적을 걷어내고 자연으로 되돌리려는 작업인 반면 대운하는 자연의 새로운 개발을 추구하는 작업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하는 대규모 토목 건설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만약 운하가 그 효용성을 잃고 이곳 청계천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 또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경부운하는 논의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토론과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토론들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된 첫편 물동량 주제에 이은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씨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지난 2월 7일 열린 토론회에서 운하의 정치된 물이 이야기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특히 환경단체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게 뭔가면 운하를 뚫으면 물이 정체돼서 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선박을 운항을 하면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이고. 대이동시 해충수 교관에 대한 산소 공급으로 하천의 수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생태지평 박진섭 부수장의 반박입니다. 오늘 박석순 교수님이 나오셨으면은 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하는지를 제가 봐가지고 이 스크루가 다니면서 물을 깨끗이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문가가 내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강에 20조 투자하지 말고 배를 띄워야죠. 중앙대 김진웅 교수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덧붙입니다. 배가 다니면서 스크루가 돌게 되면 물속에 폭기 현상에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배가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폭기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표면 폭기에 의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신층폭기라든지 물순환도 숙변은 아닙니다. 수직 물순환에 의해서만 수질 개선이 가능한데 독특하여 반면 박석순 교수와 같은 날 토론자로 나섰던 한국교원대 정동영 교수는 박 교수의 논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석순 교수님께서 아주 그 해박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해 드린 걸로 알고 지난 4월 11일 수륙학계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만난 정동영 교수에게 스크류에 의한 수질 개선 논리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매번 토론회 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스크류가 이제 그 이 물속으로 이제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수질이 그 좀 깨끗해진다라는 이런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서 태프케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태프케 과장이 제 후배예요. 배전공대. 그 양반이 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전제를 하고 해요. 처음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지만 정 교수는 결국 스크류에 의한 수질 개선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정강 교수님, 네?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스크류로 그렇게 하는 게 그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류 가만히 있는 물이 물을 이렇게 스크류 없어도 1년에 두 번씩 물이 돕니다. 온도 차 때문에 그 큰 호소에 스크류는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면에서는 가만히 있는 물에 스크류를 돌리는데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럼 댐에다 그럼 다 배 띄우면은 다 댐 수질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댐의 수질이 오염된 수질을 배가 예를 들어서 오염돼가지고 더러운 냄새 나는 이 물을 배가 스크류 돌려가지고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것도 신문에 주로 나는 이야기인데 뭐냐? 생태가 교란된다. 생태가 교란돼가지고 이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생태가 교란되고 또 외래종들이 판친다. 외래종은 뭔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인데 이것이 문제된다. 그 다음 또 하나 뭔가 하면 바닥을 파니까 중수를 하니까 뭔가 하면 생태가 교란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얘기들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생태학자들은 수중생물이 안정성이 무너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런 문화가 계획되어지게 된다 하면 가장 큰 것은 서수처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래를 채취해서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모래 자체가 생물이 사는 지위입니다. 모래를 긁어내게 되면 마치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헐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공항인 것은 새누라, 직방화, 준설, 감수서지에 따른 연안대의 결혼과 전체의 수역의 증가, 그리고 저서원 축소물의 다양성 감소와 분집 조성 변화, 궁극적으로는 수로의 인공적인 생태계만 유지될지 모르지만 자연 생태계의 유지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석승 교수를 비롯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천억, 뭐 수억 년 지나가 천년 만년 지나면은 지구상의 인구는 뭐가 되느냐? 흑인도 사라지고 백인도 사라지고 뭐가 되느냐? 코스모종이라 해가지고 다 통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거의 모든 생물들이 옛날에 나눠졌다가 다시 지금 통합되는 그런 식. 그래서 잡종화라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강 남풍강 만나서 새로운 종이 태어난 걸 이걸 교작종이라고 이름하고 생태계 파괴라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인종을 탄생시킨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교작종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제 물리학자들 한 10명만 모였으면 오늘 교수님 집에 못 들어가십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종을 보존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거기에서 유전자 풀을 확보하고 또 위급할 때 그 종이 다른 종을 땜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강의 고기가 낙동에 가고 낙동강의 고기가 한강에 오면 이걸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렇게 썼어요. 이 정도 가면 이러지 마. 나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이지. 야, 전라도 사람 경상도가 경상 전라도면 큰일 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를 보는 게 생명윤리고 환경윤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개천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편항에 다리 짓는 거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편항에 현대건설이 가서 다리 짓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정교하고 조심스럽고 국가적으로 득실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다. 경부나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식수원 오염입니다. 운하 건설 과정에서 상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반대 측이나 찬성 측 모두 동의하지만 찬성 측은 이 기회에 아예 취수 방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 후에 말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게 지금 쓰레기입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위에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몰라서 그렇지 팔당 가보면 말이에요. 쓰레기 건져내고 우리가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간접 여가수 도입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간접 여가수란 강변에 취수성을 묶고 하천의 지표면을 여가지 삼아 투과된 물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다 이 강가 유물을 파고 유럽에서는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강변 여가수는 이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게 뭐냐? 이렇게 우물을 파고 강 밑으로
옆으로 수평으로 우물을 파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미국에서는 이걸 하상 여과해가지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대도시 주민의 식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논리입니다. 강변 여과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저기 경상남도 주민들 몇 군데 시범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입자가 큽니다. 오래가는 게 강 조건이. 근데 우리나라는 입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생각보다. 근데 그럼 유럽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강변 여과수라고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인구 천만 명이 먹는다. 그러면은 천만 명이 먹으려면 강변 주변에다가 그것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지 보상 안 해야 되니까 엉뚱하시면은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강변 여과수가 발달된 나라인데 5%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마치 다른 나라는 강변 연구소를 해서 다 도움을 먹는 것처럼 거기는 지하수를 먹습니다 주로. 우리는 지표수를 먹고요. 마지막으로 경분화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반도 대운화 연구회는 경분화와 현아문화 건설을 통해 대략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문화의 일자리 창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크게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가 건설되는 건설될 때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문화가 건설된 이후 일자리 창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부문화에서는 약 5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호남문화에서는 약 1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70만 명의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부문화가 모델로 삼고 있는 MD문화에서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를 역추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현실은 이 같은 기대를 무색히 합니다. 독일 수원협회가 발표한 독일 전체 내륙 운송 관련 기업 수는 2004년 6월 현재 총 1169개입니다. 이들 회사의 총 고용 인원은 7612명으로 한 회사당 대략 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MD운하의 경우 171km 구간에 걸쳐 관리하는 사람의 수는 38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로 주요 구간이 컴퓨터에 의해 모니터되고 대부분 자동화 관문을 갖추고 있는 탓입니다. 독일 환경보호연맹 지구의 벗에서 만난 만프레드 크라우스 씨는 한반도 대운하의 일자리 창출 구상을 돋군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 앞에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한다는 각가지 공약들이 쌓여갑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타당한지 구호와 상징으로 점철된 제안이 아닌 과학적 분석에 바탕한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 대운화에 참여하는 한 학자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굉장하게 순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이 물이 들어가면은 쉽게 해서 물길이 트이면은 사람이 이 순화되고 서로 정의가 간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러한 물길을 트는 것은 경제적인 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아주 마력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옛날부터